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책임자인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데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권 위원들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라는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입에 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인의 사망 원인은 국회의 악성 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와 자료 요구에 시달리다 괴로워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부인 가방 관련해가지고 10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종결 결정은 권익위원들이 의결하는데 의결권이 없는 조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며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는 받았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논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의사관급에선 최고 연차였던 고인이 고위공무원단 승진 명단에서 누락됐고 부패방지 업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사 담당자들이 고인이 숨지기 전날 고인을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날 인사발령 관련된 이야기 나누셨어요? 인사발령 얘기는 나눈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승진이 반드시 연차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다 고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논의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 위원장도 인사계획이 없었고 그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직속 상관으로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 대신 권익위 회의를 주재한다며 불참했습니다. 그 권익위 회의에서 일부 권익위원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 국장님, 그 돌아가신 권익위 그 돌아가신 김 국장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 7일 인사계장 유지기관 운영지원과 과장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 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 빚으셨고 수사기관 이첩 주장했고 직접 대면 조사 필요성을 김 국장이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을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좌천성 인사가 인사보복, 집단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후까지 이와 관련돼서 직접 인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제보된 의심받고 있는 인사계장 서기관 운영지원과 과장 상임위에 출석시키고 당연히 정승윤 부위원장 출석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장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보를 받았다.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인사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돌아가신 그 고인에 대해서 인사 계획이 있었습니까? 인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를 저는 뭐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만 신의원님 제치기 시간입니다. 미안합니다. 혹여라도 위원장 모르게 이런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어떤 경위로 그런 인사 계획서가 위원장 모르게 돼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인은 올해 부의사관 8년 차였죠? 운영지원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부의사관으로 고인보다 연차가 더 높은 분이 있었나요? 인사계장님? 권익위네. 부의사관으로 연차 더 높은 분이 있었어요? 권익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그래도 그런데도 권익위 수뇌부는 고인을 승진시키지 않는 대신에 부의사관 3년 차인 분과 부의사관 7년 차인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시켰죠? 저 확인한 겁니다. 아, 예, 팩트는 맞습니다. 예. 자, 연차대로 승진시키거나 세 명을 모두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승진 관행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따라서 하지만 고인만 승진해서 누락된 것은 좀 일반적이진 아닌 것 같은데 이례적인 사안 아닌가요? 그 부의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공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처뿐만이 아니라. 네. 자, 그런데 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승진만 본인만 누락돼서 최고년차 부의사관인데. 그
그 고인의 개인적인 생각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부인한테. 고인이 정승윤 부위원장 등 수뇌부와 의견이 다 같지는 않았죠?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김건희 여사 사건 송부할 것이냐 종결할 것이냐 현장 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면 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전원위원 중에서 회피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해서 고인과 수뇌부 간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은 아니라고 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다 일치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 정도로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예,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승진 패싱뿐만 아니라 고인은 수뇌부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종종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없습니다. 네. 언론에 이런 보도 나온 것도 본 적 없으세요? 곤란하시면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예. 기억이 잘 안 자, 고인이 극단적 선택하기 하루 전인 8월 7일 두 분 고인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 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날 인사발령 관련된 이야기 나누셨어요? 인사발령 얘기는 나눈 바 없습니다. 인사발령 관련된 이야기 나눈 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자, 달리 자 권익위 서울사무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서울이 집인 과장들은 네. 이나 직원들은 서울사무소에서는 사회경제특별민원실 등 합동민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사무소. 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고인은 부패방지 업무만 청렴위원회 시절부터 계속 해왔고 박사학위도 부패방지 분야에서 취득하는 등 부패방지 전문성 가진 고인이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을 만약 받았다면 이건 뭐 가정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부패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서울상담센터의 센터장으로 제의를 받았다면 그건 국장급 승진이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업무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네. 자, 인사 기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고인과 관련된 인사 관련 기한한 서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기한한 서류 없는데 기한한 서류 이외에 인사 발령을 검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하거나 한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제가 받은 제보와는 좀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게 청문회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면서 두 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운영 주영과장. 네, 저희가 작성하거나 보고한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두 분 말고 다른 데서 작성하거나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업무가 아닌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